오늘은 아로니아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로니아를 수확할 때가 이제 된답니다. 제가 이미 7, 8년 전에 업로딩한 아로니아 관련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로니아 재배에 대한 동영상이 거의 한 100개가 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공을 되고 있는데, 제가 온 동영상을 찍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구독자 한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에 대하여 부탁을 드리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둘째로서는 이미 많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은 이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해답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 아로니아를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왔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156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와 아로니아 연구회 등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연구하였던 그 지식을 토대로 아로니아 먹는 법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중간중간 부분만 시청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로니아 먹는 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내용인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이라고 질문하신 의미는 보다 더 쉽게 먹을 수 있고 잘 흡수가 되며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이것을 챗GPT에 사실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요즘 대세인 챗GPT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로니아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생과일, 두 번째로서는 스무디, 세 번째로서는 잼과 소스, 그 다음 베이킹, 그 다음에 건강 음료, 그 다음에 말려서 뭐 샐러드라든가 아로니아 주스라든가 뭐 건조 아로니아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실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도 검색할 때마다 사실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로니아의 쓴맛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풍부한 영양소와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예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요리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고 이 챗GPT도 사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아로니아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아로니아를 그대로 먹는 법. 둘째는
아로니아를 가공하여 먹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본다면 생 아로니아를 가공하는 가공식품, 샐러드라든가 주스라든가 스무디라든가 소스라든가. 두 번째로서는 건조해서 먹는 것, 건조 가공식품, 말린 아로니아 원과 분말, 차라든가. 그 차에는 잎이라든가 열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냉동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머핀이라든가 쿠키라든가 푸레를 만들 때 냉동된 아로니아를 이용하는 것들. 그 다음은 설탕 절임하는 가공식품, 잼이라든가 머멀레이드라든가. 그 다음은 발효식품, 과실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식초라든가 고추장에다가 사실 분말을 넣어서 다시 발효를 시켜서 먹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냉동 건조식품, 그리고 토핑이라든가 분말, 뭐 분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화근에다가 말리는 것, 아니면 일반 그냥 건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동결 건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다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제시된 가공식품 이런 분류는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이러한 가공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가공식품. 그럼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뭐 이런 특성들을 살려서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고 저장성까지 좋게 한 식품,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식품을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는 생각은 이렇게 가공식품이라 한다고 사실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아로니아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방법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로니아를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로니아를 먹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섭취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일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공식품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처리해서 맛, 저장성을 높인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어떠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무엇인가 빼는 요소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로니아에 어떤 가공 처리를 하여 맛과 저장성을 높였다면 아로니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잃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장점으로만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가공을 함으로써 어차피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아로니아를 가장 잘 먹는 방법으로는 아로니아 원가를 가공하지 않은 채 섭취하고자 하는 분의 입으로 꼭꼭 충분히 씹어서 소화 흡수가 최대한 잘 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소화장애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를 섭취할 때는 공복 상태보다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장장애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를 먹는 방법 외에 아로니아 섭취 시 유의사항 등은 제가 4-5년 전에 익히 올렸던 동영상에 관련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먹는 방법, 하루 섭취량 이런 것에 대한 이 댓글을 제가 작성한 바가 4년, 5년 전에 이미 작성했던 이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로니아를 먹는 방법, 똑똑하게 먹는 방법,
여기에도 제가 댓글을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삼도봉 농장 하고 코딩을 하시면 여기에 링크되는 유튜브를 통하든 들어오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브에서 삼도봉 농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이미 올려놨던 이러한 자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로니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미 올려놨던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삼도봉 농장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에서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재배에 대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올려놨던 자료들이 이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보시고 계시는 그 동영상이 이 동영상입니다. 아로니아 완숙가가 완숙해야지만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했던 아로니아를 제대로 가장 잘 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욱더 알찬 정보를